이제 들어야 하는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의견.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알고 같은 말, 지겹지도 않아. 알고 보니 말한 기억도 안 나는 건. 찬이 방에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이 97회죠? 네, Today's Chinese Room is episode 97. Woo! 제가 97년도에 태어났긴 했는데, yes. 그런 예. 네. 아무튼 오늘도 저와 함께 뭔가 좋은 음악 들으면서 시간을 같이 한번 보내봅시다. 우!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나요? 헬로, 안녕하세요. 꿀엠. 안녕. How are you? I'm good. Mm-hmm. Quite busy, but yeah, doing great. I miss you. I miss you too. How are you feeling today? Today I'm feeling alright. Mm-hmm. Feeling relaxed, very relaxed. I don't know why. Mm-hmm. Might because of this. 그러니까 오늘 약간 오늘보다는 약간 그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작업실에 이것저것 좀 더 약간 추가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 꺼낼 수 있을까? 제가 또 이걸 또 준비했습니다. 향초. 향초랑 여기 캔들 워머도 같이 있어서 뭔가 작업실의 분위기를 좀 더 잘 좋게 만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 워머의 광도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적으로도 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냄새도 좋으니까 smells really nice as well. 그리고 또 이제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여기서도 이제 뭔가 이것저것 자주 찍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 거치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오, 뭔가 수평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약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짠. 우와! 큰일 날 뻔했네. 됐다. 뭐 이 정도. I think. 아니면 살짝 줄일까? 뭔가 it's kind of feeble.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흔들리는 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 살짝 불안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센터가 맞네요. 예! Yeah! 너무 쏠렸나? 하! 이 정도로 하죠. 좋아요. 됐다. 오케이!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또 저희 작업실을 위해 더 준비해 온 것 같고, 그리고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봅시다. 여러분 잘 지냈죠? 다들 잘 지냈던 걸로. 다들 밥은 먹었나? 맛있는 밥 드셨나요? 라면 먹었다. 오, 밥 먹었어요? 저는 밥 먹었어요. 간단하게 밥 먹고 왔습니다. 아니 다이어트. 다이어트 화이팅. 어떤 다이어트인지 궁금하다. 약간 그 식단마다 약간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채소 위주 다이어트나 아니면 뭐 고기 다이어트나 약간 그런 게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은 사람들도 있고.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그치 곡 듣는 시간을 할 거니까 제가 또 이것저것 좋은 곡들 준비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계속 추천해 줄 거니까 추천해 주시는 곡들도 한번 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첫 노래는 제가 또 이제 추천받은 노래여서 찬방에 우리 스테이에게도 추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노래 깜짝아 이 노래가 아니지 오늘 첫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첫 번째 노래 Karen An Karen An Sorry if I got your name wrong It's Karen An Karen An Not Going Anywhere 였습니다. 뭔가 되게 잔잔한 분위기의 곡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추천을 받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Yeah I'm not going anywhere Okay You don't have to go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either.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노래 이렇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오프닝 짝짝짝. Right, I'm here at my studio. Mm-hmm. Oh, 이렇게 좋은 추천곡들이 되게 많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한번 계속 기억해 보고 이따가. 들을 수 있으면 틀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저 노래도 좋고. 좋은 노래 너무 많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저를 되게 예전부터 너무 잘 챙겨주셨던 선배님이어서 이분의 노래 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노래도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찬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Let's go! 선배님의 꼬리였습니다. 자요. 제가 아마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선미 누나가 저를 완전 옛날부터 되게 잘 챙겨줬었거든요. 아마 누나는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연습생이었을 때 약간 숙소 왔다 갔다 약간 혼자서 왔다 갔다 했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누나도 같이 막 데려다 주기도 했었고 뭔가 막 마트에서 뭔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사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서 되게 확실히 기억에 되게 잘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기억들이. 그래서 항상 뭔가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것들이 되게 뭔가 고마웠었던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보답해 드려야죠. 그치?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그만큼 저를 잘 챙겨줄 만큼 저도 똑같이 챙겨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Yeah, I probably told you guys before, but yeah, 선미 선배님, 선미 누나 took really good care of me. She probably doesn't remember, but like when I was back in trainee days, when I was a trainee, I would walk to 숙소 like by myself a lot of times, but most of the time, but sometimes she would, you know, go with me. Sometimes she'd just buy me something really small, but I don't know, it's just those small things that really I think felt really big to me, and I was really really thankful. So if I get the chance, I shall, you know, repay what I've received. So yeah, big thank you to 선미 누나. Yeah,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미 누나, 선미 선배님의 꼬리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이번 노래도 너무 좋고 전에 나왔던 노래도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았어서 가지고 확실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디님이랑 같이 한 것도 있고 가시나도 있고 보랏빛 밤도 좋았었고 좋은 노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보름달도 있었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좋습니다. 선미 베스트 누나. That's true. 자, 그러면 슬슬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trying to look for something. Just give me a moment. 네, 오케이. 다음 노래 무슨 노래 들을까요? 자, 우리 그러면 스테이가 추천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Next song is gonna be a song recommended by you guys. What do you guys wanna listen to? Okay, that's a pretty good recommendation. I'll just see if I can play it. 틀수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자. I don't think I've heard this song before. Okay.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 노래 뭐 아티스트는 누군지는 아는데 이 노래는 또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스테이가 지금 바로 추천해준 것처럼 제가 한번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Let's go! 방금 들은 노래는 Zayn의 Insomnia였습니다. 뭔가 되게 예상 못했던 이제 코러스 부분을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신선하고 뭔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스테이가 또 이렇게 추천해주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추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That drop though. 요새는 잘 자요. 예, I think these days I've been sleeping pretty okay. 잘 자는 것 같고, 요새는 한 3-4시 around 3-4 그때쯤 잘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예전보단 훨씬 낫죠. 예전엔 진짜 와 막 6시 막 7시 막 그때 자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나마 되게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Zayn의 Insomnia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Very nice. Sleeping is a must, Chen. You must sleep. Of course I know that. I try. Sometimes it doesn't work. But I try. 오, 오케이. 좋은 추천들. 오케이. 아하. 종례 법칙? 갑자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노래로 넘어갈게요. 다음 노래는 또 제가 또 준비해온 노래가 있는데요.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 이 노래 또 제가 약간 자장가 듣듯이 그냥 무한 반복해서 들은 앨범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노래도 너무 많아서 같이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에게 들려주는 다음 노래. Let's go. I love the taste of you in the morning. Keep me warm and nothing else, nothing more important. Makes me wanna believe in love. I love the thought of us in the evening. Crave the feeling. The way you feel, something about a feeling. Aha. 다음 듣는 노래는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Obvious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곡에 좀 예 좀 이것저것 단어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맞아 다 못 틀어드리긴 했는데 아니 좋은 노래긴 해요. 그래서 아마 클린 버전도 따로 있을 거여서 나중에 기회 생기면 꼭 들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는 사실 이 노래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 노래도 추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I might recommend this song as well. 바로 이어서 Ariana Grande의 다음 노래 들어드릴게요. Let's go!